팔복 이후에, 그리고 그 팔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예수께서 알려주신 후에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오해를 제거하셔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 아니야? 이거 이전에 전통들을 다 무시하고 갈아엎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어떤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레디컬한, 급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일견 오라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율법의 1.1획도 종말의 날까지는 없어지지 않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법의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 때문에 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게 갈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매이고 율법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급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로 그래요. 바른 기독교 운동은요 항상 급진적인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 주님은 술 자체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 술을 세부대에 담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존중히 여기셨으나,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기간이 있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보통 한 300년 정도, 400년 정도 보는데요.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또 이미 그전에는 헬라 제국 이후에 분열된 셀루코스 제국에서 왕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죠. 이게 안 됐어요. 일견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안 됐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사두개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하나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깊이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시대에는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핍박을 받는 시기에는 그런 금욕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처음 의도는 선했다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제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던 건데 사람이란 한 세대가 지나고 또한 세대가 지나면요 구습에 젖어요. 그걸 왜 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신과 다 잃어버린 거죠. 십일조를 하면서 이거 왜 하나? 내 마음의 동기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급진적으로 보인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입에 붙이고 다니면서도 그 본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이걸 모두 성취하실 분이 온다는데? 아, 우리는 이걸 성취할 수 없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늘 부족할 뿐인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지키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이걸 안 지키는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돼요. 선이 탁 나누지. 경계가 탁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옳은 사람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구하고 다윗왕조의 부흥을 원했던 처음에 어떻게 말씀으로 순전하게 돌아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근간에 수년 전부터 있었던
한 개혁파 지도자가 넘어졌어요. 처음에 그가 개혁파 사상을 받아들이고 존 오웬과 같은 선교들을 좋아하고 정말 눈물 적시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뎌지기 시작한 거죠. 첫 마음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소위 개혁파 정통주의라는 사상들을 흡수하면서 식자연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글도 많이 써내고, 책도 많이 펴내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사람들 앞에 섰지만, 인격의 추레함은 그대로 드러나고, 행동의 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는 서서히 하나둘씩 기준을 타협시키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침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의 본의를 잃어버리는 과정은 긴 세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너희들 자아를 부인하고 녹아들어라.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아직 결정 안 났죠. 그러나 빛 자체는 의미가 아니고 빛이 있어야 뭔가를 볼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상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급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딱 여기다가 모세율법 적어놓은 거딱 두고 언제든지 꺼내 읽고 술을 길게 한 옷을 입고 지도자 같은 선생 같은 외모를 풍기고 또 어느 학파에 속해 있어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무슨 지연, 학연 중심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뭐 출신 학교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급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여기 뭔가 있다 하고 따라가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칼빈을 앞세우고 개혁파 지도자 누구를 앞세우고, 나는 박인크니, 이렇게 앞세우고, 나는 개혁파니, 난 청교도니, 나는 경건주의니. 사람들이 질려요. 청교도는 좋아하지만 청교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질려한다고요. 그러다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자체를 설교하고 죄를 꾸짖는 공동체를 다시 모여요. 그때 저거 잘못됐다. 겉으로 뭐 개혁파 얘기 안 하고 뭐 장로교 얘기 안 하고 존 오웬 얘기 안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 안 한다. 아니야, 틀렸어요. 오히려 그런 나팔 불지 않아도 급진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말씀의 본의를 잘 전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듬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급진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는 구약 성경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급진적으로 보이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급진적으로 보이는 운동들은 과거를 부인함으로 시작해요. 뭐가 잘못됐고, 뭐는 틀렸고, 뭐는 잘못 해석했고, 뭐는 실패했고. 이게 일단 부수는 운동 속에 사람들이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모여든다고요. 이단 보세요. 그리고 사이비들 보세요.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신구약 전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통일성에 기반하고 있어야 돼요. 단지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몇몇 성구, 몇몇 때제, 의제들만 가질 수는 없어요.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재림의 날,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점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가장 작은 요오드를 말하는 거겠고, 1획은 히브리어 문자를 구분시켜주는 작은 꼬리, 케라야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실제 쓰는 그 단어들을 이루는 요소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국어로 따지면 마침표 하나, 또 으, 이 이런 모음 하나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축자 영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영어로 따지면 소문자 I 할때점 하나 찍는 거, 대문자 L 할때쭉 하나 내리긋는 거, 이거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존중하라 하셔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달린 짐승, 나다. 시편 기자가 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얘기했는데 그거 나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그 나다. 율법의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니 그 기반 위에 서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여라. 그 기반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라. 그 기반 위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본위예요. 그 급진적인 말씀은요, 다시 구약성경으로 돌아간다. 뭔가 대단한 새로운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 찾아가 봐. 들어봐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균형이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운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세요. 근데 진리가 신구약 성경에 기반하여 충실하게 전달되지 않고 인간의 사상과 캐치프레이즈만 난무하다면 그곳은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아론을 통해서는 제사법이 시행되게 하셨어요. 그 율법과 제사가 같이 가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린 율법을 다못 지키거든요. 그로 인한 제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는 같이 가요. 그럼 왜 희생제사가 필요한가? 희생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속물, 대속자, 대신 죽임당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리적 죽음이 필요하다! 누군가 속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 그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에 대한 구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은 뭡니까? 그분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적극적 순종은 율법의 순종.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율법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 법을.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적 순종은요, 소극적 순종은 십자가에서만 한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애 전체를 거쳐서 나자짐을 통해 희생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적 순종은 소극적 순종은 생애 전체를 통해 치러진 것이고, 적극적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아니면 그분의 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 재판받기 전까지의 율법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도 율법을 지키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분의 생애 전체가 적극적, 소극적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1.1에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의 가르치고 있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쩍쩍 달라붙는 입을 벌려 시편을 인용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3, 24절이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이게 율법이 부족하고 열등하고 이런 뜻이 아니죠. 주님이 율법의 역할을 주셨어요. 율법의 이 3용도를 칼빈이 잘 정의한 것은 참 잘한 것이고, 청교도가 그것을 계승한 것은 참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일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니까 내 더러운 몸이 보여요. 그럼 거울로 닦는 게 아니라 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노떼알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진설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화를 통해서 툭 하면 도망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를 보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그거 내가 한 일인데, 그거 내 마음인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22절이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율법이 제 3개, 3용도예요. 율법의 첫 번째 요소는 어떤 각국에 있는 시민법의 기초가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거울의 역할을 하죠.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해야 될 일이 교리운동이 나오죠. 거룩한 복음을 통해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알게 된다고요. 그 거룩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 교훈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 내가 이걸 실천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보세요. 7장 22절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난 곤고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이제는 벌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게 하세요. 시편 119편 기자처럼. 주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해서 그걸 지켜요. 근데 내 지체가 연약해서 그걸 못하죠. 다시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주님을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요. 사랑해요. 예배하고 보이게 힘써요. 부족하나 또 의지해요. 그게 바로 19절의 본 뜻이에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실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구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 편식하지 않고 잘 받고 또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며 우리는 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단순히 작구적으로만 뭔가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일견 보기에 급진적으로 보이는 실천을 감내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세요. 구습에 매이지 않고. 아,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어요. 십일조는 빼먹지 않고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사람으로 즐거워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노인바 돼서 이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창의적으로 주님을 섬겨요. 급진적으로. 급진적은 근원적이란 뜻이고 뿌리란 뜻이거든요.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이웃에게 봉사할까? 이것을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무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좋아서 하게 하세요. 주님을 너무 기뻐해서 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기준으로 보면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복된 자다. 너희는 제자다. 말씀하세요. 기존 구습의 전통으로 볼 때는 우리는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나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주님의 법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기뻐서 감사해서 순종하게 하세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주님은 이 율법의 1.1획도 이 하나님의 법의 1.1획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겠다 하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받으십시오. 급진적으로 실천하세요. 옛날에 해왔던 대로 구습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섬기며 골방에서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